예쁘다 포토타임 갈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나이스 포즈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좋습니다. 아저야 어디죠 이것은? 아 이것은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와우. 에나 당신을 위한 음악, 당신을 위한 멜론. 와우. 아 그리고 여기는 바로 서울 고척 스카이 도미나는 와우세요. 곳에서 저희 보여줄게요. 이렇게 안 되죠. 아 아니 시켜놓고 뭐라고 해요.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서울 고척 스카이 도미나입니다. 네, 뉴스예요? 2016 11월 19일 이곳은 바로 MMA 멜론 뮤직 어워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무대 준비하실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두 주걱입니다. 의상을 입을 때 구두 주걱 쓰면 정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주문전화 18,000원. 집에서 아주 좀 나갔어요. 집에서 난타로도 돌아가시고요. 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당신 뭐 하시는 거죠? 뭐요? 네. 뒤로 난타. 아 뒤로 난타. 네. 앞으로 난타 가능한가요? 앞으로 난타 당연히 가능하죠. 딱딱 봐야 돼. 오. 그러면 지혜층이 민규씨에게 이걸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씨 과연 구두주걱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규씨.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구두주걱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민규씨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구두주걱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선 앞머리가 가라앉았다 나오시죠. 아. 앞머리를 띄울 때 사용해줘 이렇게. 아 진짜? 앞머리를 띄울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단체로 보면 이렇게 또 혼자 손 아, 긁어줄 수 있는 맞아 긁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안마 그거 아마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지아 이렇게 하는 안마 알죠? 이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명호 형이 한국말이 너무 많이 들죠?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시는 호시 형이 드디어 뒤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냈어요 지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야, 잘 보이네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자, 여기서 지금 안경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문준이 씨. 지금 안 좋으면 좋겠어. 오, 그거야. 아,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겸 씨가 네. 하나 해보실 텐데요. 뭔가 이제 혀가 짧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러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입안에 넣으면 안 돼요? 네. 네 두두주걱은 입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니 뒤에 뭐 하는 거 아니 저 관객들 너에게
어떠세요 기분? 저는 데뷔하고 나서 첫 곡을 두 번째 곡을 맡고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게 처음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작아 보여요. 근데 오늘은 관객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내일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또 느낌이 또 색다르지 않을까 해서 연애가 처음이야 내가 저희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책동이 진짜 크긴 크네요. 이번에 또 저희가 처음으로 멜론뮤직 어워즈 나온 거 많아서 그렇죠. 진짜 처음이라서 너무나도 정말 설레요. 연습을 정말 저희 타이틀곡 연습하는 거 좀 했던 거 같아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오늘 보고 세븐틴 레전드 무대 나올게. 세븐틴 레전드 무대 혹시 오늘 무대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오늘 무대 약간 굉장히 특별하게 내가 개인 프로도 만들고 신기한 무대도 만들었어요. 오늘 의상 컨셉은 체스 컨셉이라서요. 백마와 검마, 흑마 이렇게 말이 전혀 없어요. 여기가 VCR을 보시면 저랑 버논이랑 이제 검은색 흰색 옷을 입고 체스를 딱 줘요. 사실 저는 뭔가요? 형은 멤버들한테 붙입니다. 둘이 효과 백으로서 서로에게 한 마디씩 하는 타임 받겠습니다. 네, 되게 대표로서 흑에게 한 마디 해줘요. 되게 대표야. 네, 저희가 체스가 이번 컨셉이잖아요. 그 마음을 네. 그런 흑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처럼 깨끗하고 평온하고 이렇게 제 옆에 정한 형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또 흑으로서 백에게 한 마디. 내일 라면 먹다가 국물 질 거예요. 누가 의상 현실적인 누가 의상을 입고 누가 아니, 요즘 의상을 입고 라면을 먹나요? 라면을 그런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가끔 붙지 마세요. 네. 네 무대 연습하는 윤정환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 들어오는 거 딱 보자마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오늘 네. 굉장히 엄청나게 멋있는 정환 씨 동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맛보기를 좀 한번 살짝 제가 약간 이런 영상이에요. 그 민규랑 버논이가 네. 체스를 두는 역할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버논이가 이 말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빵 놓으면은 이제 펌핑 이렇게 빵 나와서 이렇게 막 핑 막 이렇게 막 그런 춤을 출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빵 이제 그 번호 흑색 검은 팀이죠. 검은 팀이 이렇게 말을 빵 놓으면 다시 또 옆에서 저의 상대 말이죠. 네. 빵 튀어나와서 또 막 춤을 출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누구죠? 준이죠. 아 준이 네. 이제 정한 준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저희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싸움이 끝나면 다 같이 단체가 딱
나와서 이야, 네, 체스 퍼포먼스 엄청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예린이 형으로 형수동에 내가 있어. 네, 형수 파트 파주 쪽에 또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죄송한데 손으로 이거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조심하세요. 손가락으로 해줘.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조심해야 돼. 아이고. 우와, 손가락. 다치면 안 돼. 제발. 다치면 안 돼, 진짜 우리. 야, 우리 진짜 다치면 안 돼, 이제. 앞에서 큐를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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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해봤는데 그때보다 이게 몸이 더 올라가니까 다리가 먼저 들려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빨리 감을 익혀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런 민망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열심히 해서 더 본 공연 때는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Yeah, man. 왜 웃어요? 에스코스 일로 가 보세요. 왜 웃으시죠? 아, 저 웃을 적 없어요. 안 웃었는데.
여기 은근히 친구. 왜요? 어? 이거 좀 카메라 부담스러워요? 아, 혼자하기 좀 부담스러워. 뭘 부담스러워요? 혼자하기 좀. 데뷔한 지 얼마 됐어요? 1년 6개월. 한동훈 봐요? 예? 네? 어색하신가요? 살짝 오랜만이라 가지고요. 셋? 어, 운전이. 아, 못 뛰었죠. 어. 정확히 주윤이가 이 방금 헌부가 필요 없죠. 헌빙 필요 없습니다. 이 방금 이거 봐. 아, 실망스러운 이렇게 멜론 뮤지컬을 멋있는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셨대요. 저희가 신경 써주신 만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론 뮤지컬 아주